네, KBS 타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를 ETF로 만드는 프로젝트 이제 곧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의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정프로가 쏜 커피 어떻게 쓰냐는 질문들이 좀 있으신데 저희가 아마 그 번호를 아마 보내드렸을 겁니다. 각 메일로 다 보내드렸을 텐데 그 메일에 있는 그 번호 12자리인가요? 하여튼 뭐 그 16자리인가 되는 번호를 매장에서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뭐 앱 같은 데 이제 등록을 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뭘 했다고 그거 달라는 거예요? 뭘 했다니요? 옆에 있는데. 아니 7문제 맞추셨어요? ETF. 넘어가시죠. 말 꺼냈다가 불리함 넘어가네. 네, 일곱 문제 맞히신 분들께 그렇구나. 네, 제가 다 드렸습니다. 드려야 하나? 알겠습니다. 네, 타쿠라님 하나 그럼 커피 쿠폰 하나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이번 달 아주 박살 났습니다. 이번 달은 네. 대표님이신데 뭐 그러세요? 아유.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또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실. 박현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또 박현상 차장님도 뭐 커피 필요해요? 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릴게 내가. 네. 왜 이래도 갑자기 고생하시는데. 네, 우리 박현상 네. 차장님 늘 감사하고요. 자, 오늘 시장 한번 쭉 그러면 서머리 한번 해보고 네. 섹터별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오후에 조금 거래소가 밀려가지고 기분은 좋지는 않았고요. 그 얘기는 조인다 말씀을 드리기로 하는데 어제 오늘을 요약을 하면은 아 국장이 미국장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걸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어제 미국이 좀 올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우리가 훨씬 더 단단하게 조금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금요일부터 걱정을 했었죠. 뭐 오늘 아침에 열어보니까는 미국 국채 금리 3% 넘었다고 하고 ISM 제조업 지표 안 좋게 나왔다 하고 네. 또 우리를 짓누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계속 하긴 했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나스닥이 막 4% 빠지고 그럴 때 아침에 월요일날 제가 출근할 때 걱정을 많이 했죠 대부분. 네. 근데 정말로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요 코스닥 6%씩 박살납니다. 정말로 안 좋을 때는요. 근데 오늘 코스닥 0.6% 플러스 어제도 밑골이 달고 굉장히 강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로 지금 코리아 증시 같은 경우 물론 혹자들은 이런 얘기 하십니다. 미리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실적이 지난주에 거의 발표가 다 끝났고 그래도 굉장히 좀 그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실적 베이스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긴 들고요. 네. 어찌됐든 잘 오르다가 아침 한 오늘 한 11시 12시까지 잘 올랐는데 오후 들어서 좀 밀렸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오늘 내일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까지가 중국 시장이 쉬거든요. 쉬니까는 상대적으로 10시 반 2시 이벤트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아. 어제 같은 경우도 올릴 때 꾸준하게 올렸고 네. 한 번씩 중국 때문에 좀 변동성이 심해졌는데 오늘 하루 쉬었던 홍콩은 좀 시작하긴 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최근에는 중국 시장의 연동을 받고 있었고 내일까지 연휴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스닥 선물에 왔다 갔다 했었다라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나스닥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덜 떨어진 그렇죠. 네. 그리고 나스닥이 장중에 한 0.4, 0.5%까지 플러스가 났었는데 오후 0.1%까지 좀 밀릴 때 우리 선물이 좀 밀리긴 하더라고요. 하지만은 그러더라도 삼성전자가 조금 뭐 강보합권 왔다 갔다 거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1190억을 진짜 오랜만에 매수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종목이 360억이 삼성전자, 323억 정도가 삼성 SDI, 기아가 216억, LG디스플레이가 지난주 박살났는데 한 14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네.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시총 상위 IT 그리고 자동차 일부를 매수를 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시장을 지난주 한 후반때부터 우리 시장을 지탱했었던 거는 기관 투자가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팔았어요. 기관이? 예.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가 17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연기금이 좀 450억 정도. 최근에 올라올 때 연기금 사면서 좀 시장을 저기 그 지지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은 약간 아쉽긴 하지만 아마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또 5,800억 좀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연계된 플레이라고 아마도 추측상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소는 6.9포인트 마이너스, 2,680포인트 마이너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종목들이 강했기 때문에 5.7% 플러스 나면서 90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매매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는 지금 시장이 이제 9일날 오늘 좀 뉴스가 약간은 확인된 건 아니에요. 확인된 건 아닌데 약간 일간지 비슷하게 나온 부분이 이제 5월 9일날 러시아에서 그 전승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 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약간은 나오긴 했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 회자가 되었던 거고 며칠 전부터 그쪽 종식됐던 관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 때문에 올랐었던 테마성들이 조금씩 밀리고 있고 네. 아이고 혹은 전쟁 우크라이나 재건돼서 기계 쪽이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은 조금씩은 희비가 엇갈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최근 그 이제 FOMC가 이제 우리 기준으로 이제 어린이날 아침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밀린 게 1강에서는 좀 잘 가다가도 FOMC 경계감이 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모레는 좀 쉬잖아요. 네. 목요일은 또 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좀 어느 정도는 내일 마지막 거래일자 그 전에는 리스크 해치차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그 유진의 그 허재환 이사님 계시잖아요. 허재환 이사님께서 오늘 잠깐 코멘트를 아침에 날려주셨는데 네네네. 보면은 5월에 FOMC 결과는 뻔할 가능성이 좀 높다. 네네. 예를 들어서 50BP에서 75BP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을 경우는 5월 11일 날 발표 예정인 미국 CPI 지표 오히려 물가 지표가 어떻게 전년 나오는지. 나오는지가 오히려 FOMC 결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WSJ에 따르면 12개월 예상 EPS 기준으로 WSJ는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 테크주 퍼 같은 경우는 21배 정도. 음흠. 필수 소비 섹터가 21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필수 소비 섹터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필수 소비 섹터가 조금 더 테크보다는 비싸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도 카카오 좀 오르고 네. 이런 식의 뭔가 빅테크에서 플랫폼 그리고 지금 했었던 부분이 시장에 조금씩 성장주 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은 들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오늘 장중에 발표한 게 우리 4월 소비자 물가 동향도 통계청을 발표를 했는데 4.8 나왔던가요? 4.8. 네. 아유 뭐 정확하십니다. 아유 그냥 뭐 툭툭 그냥 뭐 이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이것까지 챙기세요? 숫자가 그냥 저도 모르게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거의 그 이게 AI 수준이신데 대단하십니다. 진짜 주식인 증권인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아 정말 부럽습니다. 네. 까먹는데 맨날 좀. 일단은 어찌됐든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네. 거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0.7% 네.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0.7% 오른 건데 네. 작년 동월 대비해서는 4.8% 아. 굉장히 세게 오른 거죠. 환율은 1267원입니다. 맞습니다. 네. 역시 그런데 지금 근원물가랑 네. 식료품 에너지 제외지수 같은 경우도 3.1%나 올랐기 때문에 이게 비단 일정 부분 유가라든지 농산물 쪽에 국한된 물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근원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그리고 13년 만에 이렇게 증가폭이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내 물가 같은 경우도 빨리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이렇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분들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는 지금 개인 투자자의 속내를 조금 할 수 있는 표현인데 개인 투자자들의 속내.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소통하고 있는 뭐 이제 전업 투자자들 대화방 네. 제가 조금 보니까는 전쟁 선포한다고 9일이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9일. 네. 아, 5월 9일이 이제 러시아 전승 기념일이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사고 우리 기관 투자자분들 코스닥을 좀 사고 있는데 네. 나 지금 농업 로봇을 못 샀다 이거예요 지금. 로봇? 네, 로봇이라든 농업 관련 농수단을 못 샀다 이거예요. 네. 그럼 이건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서 살까 말까. 막상 시장은 화려해 보이는데 지금 들어가면 좀 늦죠. 또 늦을 것 같다. 막 이런 식의. 막상 지금 그쪽이 희비가 교차하고 있고 밑에서 올라올락 말락하고 있고 어느 쪽에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네? 막상 내가 나 몰라 무서워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다고 하고 오히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쪽으로 스탠스를 잡는 거에 대한 표현은 조금 헷갈린다 이런 얘기 좀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따 제가 섹터를 말씀드릴 텐데 오른 거는 무섭게 세게 오르고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내가 못 잡았었던 패턴이 나오면서 세게 오르고 오히려 안 쳐다봤던 것들이 저번이랑 더 자연스럽게 오르는데 네.
한 3주 전에 했었었던 비료사료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하니까는 껄쩍지근하고 겁나고 예 겁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시장에 제가 보기엔 컬러지 않을까 싶고요. 아하. 어쨌든 이 컬러가 아마 FOMC 끝나고 네. 전승기념일 지나고 CPI 지표 지나고 혹은 5월 15일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국내 IT 대표주들은 지난주까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뭔가의 그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서 조금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우호적인 시장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오늘 뭐 이따가 섹터를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몇몇 섹터들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조금 그 희망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드릴 정도로 좀 하고 왔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오후에 약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비교적 나쁘지 않았던 네. 그런 정도의 증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네. 한국이 영어 나스닥 대비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당분간. 네, 기본적으로 나스닥이 지난 한 2, 3년 동안 너무 파괴적으로 많이 주가가 올랐고 네. 숫자가 나오지 않는 그 어떤 성장주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너무 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저는 좀 되돌림의 과정이고 근데 너무 간다. 근데 한국 증시는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게 꿈만 먹고 있는 주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플랫폼 회사들 최근에 주가 안 좋긴 하지만 네. 숫자는 잘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기대치에 살짝 못 미쳐서 맞아요. 최근에 주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좀 구성이 지금은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제가 하반기 정도에 아마 여기 3% 나와서 제가 아마 그때는 이제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그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영원히 미국장이 계속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어떤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네네. 너무 한쪽으로 편향됐던 부분들은 한번 조금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IT가 좋았죠. 시장이 좋았으니까는 하이닉스가 1.5%까지 오르긴 했었어요. 했는데 하이닉스가 안타깝게 500원 마이너스로 좀 끝나긴 했고요. 장 밀릴 때 같이 밀린 거예요. 삼성전자 1% 이상 플러스였는데 지금 200원 플러스, 0.3% 플러스 끝난 거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을 얘기할 때 약간 순환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순환매. 예. 그런데 자동차가 조금 밀렸어요. 근데 뭐 걱정할 정도로 밀린 건 아니고요.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일부 밀렸다 보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맞을 것 같고요. IT가 오르면서 자동차가 빠졌는데 오후에 좀 시장 밀려 같이 뭐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핵심은 인텔입니다. 오늘 인텔? 예, 장중 아침이죠. 아침에 인텔에서 한국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에 투자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좀 나왔고요. 스티븐 롱 인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대표가 네. 어제 기자 간담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으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의 반도체 관련 플레이어들이나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 시점과 방식은 아직 논의 중이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소부장 업체들이 굉장히 좀 수혜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지난 며칠 전인가요? 바이든 대통령도 21일에 온다고 하잖아요. 요 두 가지가 아마 시황적으로는 굉장히 소부장 섹터가 오늘 맞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안 온다, 뭐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은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전이가 되면서 소부장 섹터가 강하게 올랐는데 막상 제 어제랑 오늘 어제는 제 기준에서는 한국 항공 우주를 보는 느낌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소부장을 보는 느낌인데 무슨 얘기냐면 실적 그 분위기가 무르익더라도. 네. 그중에서 한 놈이 좀 실적이 꽝 잘 나와야 됩니다. 어제 잠깐 나가 한국항공우주가 한 50% 이상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아.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죠? 원익큐엔씨가 거의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아 막상 그런 뭐 바이든이 와서 21일날 국내 4대 그룹 총수랑 혹은 뭐 삼성이랑 뭐 저 평택이든 어디든 가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막상 그쪽으로 하나씩은 실적이 나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환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거고. 아니 근데 바이든이 와요. 바이든이 뭐 반도체,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 반도체를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기사상으로는 뭐 삼성전자 세계 공장 중에 하나 방문하겠다. 이런 거기를 가면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방문한다는 거 말고. 그러니까 미국 투자가 어느 정도의 가시화가 되겠죠. 미국 투자 가시화에 대한 기대. 그럼 이제 아무래도. 장비 쪽 회사 뭐 이런 데가 조금 더 예. 기대를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소부장들이 네. 활발하게 아무래도 투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지금. 아 그러니까 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이 생긴다는 게 삼성전자한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아닌가? 장비사들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그
그 고객 대변화 측면이 가장 큰 거니까요. 네. 일단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선은. 아,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움직인 측면이 좀 있고요. 네, 종목별로 원익 QNG가 그냥 1% 오른 게 아니고요. 네. 9.3% 오르고 신고가 크게 썼습니다. 원익. 원익 QNG. QNC. QNC 뭐 하는 회사예요? 쿼츠라고 하는 회사인데. 쿼츠? 예, 예. 이 회사가 원래 실적이 좋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 예. 이상이 좋았는데 본업은 그대로인데 밑에 이제 모멘티브라고 있어요. 예. 자회사. 예, 예. 그 세정 그 만드는 그 세정? 어, 세정이 아니고 그 석영. 석영이라고 원재료를 파는 회사인데 예. 가격 정가를 엄청 한 겁니다. 가격이 엄청 비싼 가격에 팔았어요. 그래서 모멘티브가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이 회사가 이제 자회사 모멘티브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고 원익 QNC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다른 소부장 애들도 따라오르는 측면이 좀 있어요. 쿼츠가 네. 그 시계의 쿼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시계는 쿼츠 브랜드 아닌가요? 쿼츠는? 아니, 쿼츠는 그 전자시계 건전지로 가는 게 쿼츠고 예. 예.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용기라고 이제 그, 보시면 돼요. 예. 오토매틱이고 네, 그건 쿼츠고. 그러니까 쿼츠는 뭘 하는 게 쿼츠? 쿼츠는 웨이퍼를 감싸는 용기를 쿼츠라고 얘기해요. 아, 유리. 웨이퍼를 감싸는 네. 용기. 네, 뭐 여러 공정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보호하는 유리라고 보면 돼요. 석영 네. 자체가 유리로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는 일단 일종의 소모품 업체라고 보시면 아.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그리고 ISC도 5.6% 급등이 좀 나왔고. ISC? 네, 테스트 소켓 후공정.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애플이 네. 한국의 그 후공정 소켓 회사랑 뭐 협력을 맺었다 아니면 계약을 했다 이런 근거가 없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네네. 관련된 애들이 다 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봤는데 네. 오후에 이제 어딜까 막 하는데 시간으로 막 오르더라고요. 또. 전부 다 회사 측에서는 예. 전부 다 아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ISC랑 그 TSE랑 우리 아니에요? 네, 아니라고 합니다. 네, ISC는 5.6% 올랐고 TSE는 쫙 떴다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 TSE는 이미 네. 말이 많았어요. 알고 있어요. 이미 애플이랑 한다는 얘기가 진작부터 있어서 이미 주가가 신고가 근처였고 ISC는 말이 없었는데 이제 오른 거고 나와서. 어제 기사 내용만 보면 TSE예요. 회사는 예, 프로브랑 소켓을 같이 하는 회사는 TSE밖에 없는데 회사 측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애플이 공개하지 않으면. 네. 네. 네, 제가 좀 보니까는 저는 요즘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딱 보면 이게 증설 공시가 나온 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이 찾아서 좀 쏘는 것 같아요. 미래.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좀, 실적만 잘 나오면 안 되고 예. 증설에서 미래에 더 이제 매출이 늘어날 계획이 있음. 이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애에 좀 더 수급이 네. 몰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만약에 매매하실 때 약간 이런 아이디어로 그 증설했던 것들 추려보시는 것들 중에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 부분 일단 소부장 쪽이 날랐다 하는데 소부장이 가는데 다른 것도 다 같이 가더라고요. 같이 가는데 좀 전에 보니까 뭐 소부장은 아니지만 PCB 쪽도 최근에 좀 눌렸었다가 오늘 강하게 오르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심텍이 지금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이 한 722억 1분기 영업이익이 근데 좀 전에 830억 정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 여전히 PCB 쪽도 실적은 잘 나오고 있구나 뭐라는 부분 그래서 같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다른 업종이 조금 헷갈리는 게 지금 기계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쪽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 기존에 제가 지난주나 이렇게 뭐 투자 전략을 볼 때 고민은 이런 거였어요. 중국 이외 지역에서도 여전히 북미 쪽 건설 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기계 쪽이라 이런 쪽도 해볼 만하다. 이런 부분인데 그땐 별로 안 움직이다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숫자들이 나오니까 네. 더 좋은 거예요. 예상보다. 그러니까 현대일렉 같은 예. 경우도 사실은 조선주랑 원래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주가가 좀 눌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적을 내고 회사가 컨퍼런스 콜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개별 종목 단위 기계들이 다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원래는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숫자들이 좋아버리니까 거기에 조금 수급이 몰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대건설기계가 4% 정도 올랐고요. 근데 오늘 좀 재밌는 게 작은 그 기계 관련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종목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막 상한가치던데 그게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뭐 네.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중첩이 돼요. 약간은. 중첩은 아니더라도 그 매매의 결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같이 움직인다
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 물론 매매 측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작은 회사들이 막 상한가 근처까지 가군요. 네, 뭐 에버다임이라든지 데모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은 좀 그런 식으로 연관돼서 움직이긴 하던데 일단은 헷갈려하셨으면 아니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괜찮게 어려워요. 그죠? 현대 에버다임 그 상한가 쳤던데. 네, 너무 확인은 안 되고 회사와 공유가 잘 안 되니까 내용들이. 그게 뭐 헷갈리잖아요, 네네. 지금. 과연 그게 그냥 이거죠.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이게 지금 테마로서 어떻게 엮일 수 있는지. 재건이 갑자기 뭐 이렇게 아직 전쟁 끝난다는 얘기도 없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뭐 대형 기계들 오르고 네. 농기계 오르고 하니까 맞아요. 테마 네. 찾아서 이렇게 수급들이 몰린 것 같습니다. 아. 네. 연속성이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헷갈리고요. 그런데 아까 농기계 방금 말씀해 주신 연속 수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TYM 팀이잖아요. 팀 농술라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장중에 11시인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상한가 쳤네요. 상한가 쳤는데 굉장히 웃깁니다. 이게 TYM이 그 영업이 컨센이 151억이거든요. 네? 근데 발표를 360억 했어요. 장중에.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매매를 하면서 최근에 뭔가 그 공통점을 찾아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발표하고 저는 지난주 유니드가 망가졌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도 영업이 컨센이 나와요? 그럼 커버로 되니까는. 아, 그러니까 그 해당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시고 커버를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뭔가 이거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어려운 거죠. 네, 네. 근데 내 눈으로 보고 이제 눈 뜨고 코 베어간다고 보고 딱 했어요. 근데 한 3, 4% 뜨더라고요, 그때. 네? 근데 갑자기 실적도 점점 빵빵빵 하더니 한 번에 아주 상한가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뭐죠? 대동. 이렇게 되는 거죠. 아, TYM 네. 이렇게 됐는데 대동은 뭐야? 그 대동은 왜 안 가지? 했는데 대동이 한 2분 있다 빵빵빵 치더니 정말로. 근데 아... 이게 약간은 어쨌든 얘들은 실적이 나오는 쪽이잖아요. 나오는 쪽인데 이게 지금 뭔가 저기 뭐 에그테크라든 이런 네. 쪽으로 뭔가 약간은 좀 스쳐가는 섹터로 봐야 되는지 네, 네. 아니면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런 그 트렌드가 계속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오늘 5월 3일 현재는 어렵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근데 그게 어찌됐든 2, 3분 간격으로 꽝꽝꽝 치는 거예요, 종목들이. 근데 치고 팀이 상한가를 쳐버리니까는 아까 뭐 동일 부모도 얘기하시는데 약간은 그런 쪽으로 확산이 되더라고요. 나도 농기계다. 동일공호벨트.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네. 그거 하자마자 같이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그 한쪽 섹터가 정말 강하게 상한가를 쳐버리고 네. 실체가 있고 움직이면은 소위 이제 안 움직였었던 혹은 나도 농기계다, 나도 농수사다 하는 것들이 종목은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갑자기 확확 치긴 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제 서두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붙어야 될지 지금 왜냐하면은 3%짜리가 한 1시간 만에 상한가를 쳐버리니까 그 눈 뜨고 보고 있었는데 네. 뭐 제가 그래서 뭐 직원한테 요걸 농술라에서 한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 먹으면 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없대요. 그래서 왜 없니? 그러니까는 들고 있게 해야지 들고 있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들고 못 들고 있게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너무 흔들었어요. 아. 네. 꾸준하게 가면 너무 커서 네, 꾸준하게 가면 좋아요. 네. 근데 꾸준하게 안 가고 막 갑자기 저번 주에 한번 제가 디어 얘기 드리면서 한번 크게 부러졌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장중에 10% 빠져요. 그럼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한 3, 4일 전에 샀을 때 이거를 플러스였어요. 10%인데 그때 흔들릴 때 그냥 마이너스로 접어드니까는 그걸 들고 있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요즘 투자가 어려운 게 뭐냐면 가는 종목을 들고 있게 하기 어렵게 하고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가더라도 그냥 가더라도 가는 게 예. 아니고 한 번씩 진짜 한 번 패대기 치고 가요. 아, 3% 5% 막 7% 오르다가 갑자기 15% 떨어지면 이제 겁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고. 그런 거죠. 한마디로 보면 추세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네, 추세가 없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계속 이제 나는 괜찮아서 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빠지고 오늘도 사실 이유 없이 빠진 종목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지금 예. 좋은 것만 말씀하셔가지고 오르는 거 말씀하셔서 그렇지 오늘 이유 없이 3, 4% 빠진 거 되게 많습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대응이 쉽지는 않은 그런 흐름인 거죠. 지금. 아, 그래서 이제 그 분도 이미 정리하셨다 이거죠? 없대요. 축하하지 말라고 이제. 네, 그래도 뭐 수익은 좀 나셨겠지 뭐. 그 뭐 얼마나인지는 안 물어봤는데요. 하다 보면 네. 내가 5% 먹고 나왔는데 그 상한가 가잖아요. 네.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안 산 게 낫습니다. 맞습니다. 멘탈은 더 안 좋아져요. 네. 아, 나는 5% 네. 먹었지만. 네네네. 먹은 것 같지도 않죠. 기분도 안 좋아. 네, 네. 술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 욕심들도 많아요. 아, 근데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면은 얘를 만 원에 사서 만 오백 원에 팔았어요. 근데 그 종목 지금 만 오천 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기분이.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안 보면 상관없어. 맞아요. 내가 안 보던 종목이 상한가 가잖아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걸 매매를 계속했다가 팔았는데 상한가 갔어. 그때 아, 힘들다는 거죠. 아. 네, 그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좀 그나마 평온한 이유가 쭉 사놓고 다 빠졌어요. 네. 쭉쭉 막 반토막씩 그러니까 나니까. 이제 매매했던 것 중에 상한가 간 게 없는 거죠, 아직은. 없죠. 네. 근데 이제 하한가 간 애들은 좀 있고. 아, 그래요? 하한가 맞은 애들은 좀 있고. 네. 어, 그리고 이제 동일공모벨트도 제가 예전에 샀거든요. 뭐 잊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막 나한테 어 정프로 혹시 동일공모벨트 있지 않냐? 19%를 먹었다 뭐 이러면서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어, 네. 지금 23% 더 올라야 이제 제로거든요. 아, 그래 들고 계시는구나. 네. 어. 그래서 이제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되면. 네. 아 어쨌든 이제 본전에 가까워지고 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처음에 이렇게 확 맞아버리는 게 조금 마인드 컨트롤에는 좀 도움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시총 1000억이네요. 어디 동일공모벨트? 네, 네. 근데 여기는 왜 올랐지? 이게 경운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과라. 예, 예, 예. 아. 농과라. 농업과. 아. 예. 농술라. 농술라에 농술라과라. 아, 관련 업종. 네, 네. 나도 농술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경운기 반드시 그 TIM은 이렇게 보면 그 약간 테슬라 좀 따라한 것 같아요. 브레이크 그 모양새가. 그래서 농술라라고 하는 거죠? 그냥 뭐 네. 하여튼 말도 잘 붙이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쪽 그러니까 아까 서두랑 거의 좀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적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주식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단이 발표를 하고 생각보다 강하게 몰린다는 거예요. 네. 좋은 거에 더 세게 몰리고 안 좋은 거에는 더 강하게 떨어지고 아까 탁프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을 좀 뭔가 지탱하고 내가 가진 종목 혹은 이거를 들고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오늘 진짜 그 TIM이 지속 가능한 실적이라 그러면 상한가에도 사야죠. 지금 시총 5천억이잖아요. 상처도. 근데 1분기에 350억 냈고 이게 지속 가능하다? 그러면 사야 되는데 문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가 소통을 안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리스크가 분명히 있긴 있죠. 네. 오늘 뭐 기관 외국인이 상인 샀던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탁프로님은 저번에 빨간 물 드시던 오늘은 노란 물 드시네. 네, 두 종류예요. 제가 뭐예요, 저게? 갖고 있는 게 차? 비타민이요. 아, 비타민이에요. 네네. 아~ 피부 관리요. 아, 피부 관리 또. 그래서 한... 피부가 좀 상해가지고. 아, 멋진 남자입니다. 네네. 네, 남자는 피부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순환매가 좀 돌았고요. 네. 오늘 이제 반대로 이제 안 좋은 것들 이제 아까 박찬이 말씀하셨지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건설 DL ENC 같은 경우는 아, 어닝 나왔는데. 이제 약간 좀 안 좋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주가가 뭐 6, 7%, 한 7% 가까이 급락을 했고 중요한 거는 그래요. 그냥 숫자가 몇백억 덜 나올 수는 있어요. 건설회사들이 1분기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가 부담이 있다. 그래서 GS건설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1분기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GS건설은 반등을 했고요. 이제 얘는 근데 왜 급락을 했냐면 얘는 단순히 그 우리나라 국내 건설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고 러시아 관련해서 플랜트가 있어요. 그 얘네들이 진행하는 게 그게 중단이 되면서 매출이 안 나오면서 고정비 부담 때문에 네. 주가가 안 좋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2분기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네네. 아 건설 쪽이 오늘 좀 안 좋았고 이화공용도 오늘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대용사가 이렇게 한번 급락하다 보니까 같은 예, 밑단에 있는 애들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대한제당 우선주는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대한제당. 대한제당이 아마 그쪽 인플레이션 쪽을 아마 엮였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전에 급등했고 그것도 어젠가 그젠가 상한가 치고 막 했던데. 아,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음식료들은 쫙 줄이고 네, 맞아요. 네. 또 일로 간 거죠 뭐. 네. 뭐 테크. 자 그리고 오늘 네. 로봇 쪽 강했죠? 저 안 좋은 거 하나 말씀. 안 좋은 거 하나. 음식료. 음식료? 오늘 화장품 음식료 쪽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뭐 같이 엮기는 어려운데 네. 일단 그냥. 어제까지 음식료 굉장히 좋았는데 차익 실현적 성격이 좀 클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제 그 롯데칠성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미 신고가 크게 썼어요. 네. 근데 오늘도 아침에 한 2, 3%까지 신고가 쓰고 쑥 가더라고요. 가는데 종가에 조금 밀려서 끝나긴 했어요. 근데 내용이 비수기에도 서프라이즈다. 그러니까 음료 쪽 오피 마진이 한 8.4%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가격 상승 부담에도 뭐 이제 저기 어찌됐든 오피만 잘 나왔다는 부분이고 일단 이게 굉장히 오늘 레포트가 6개 쏟아지더라고 롯데칠성이 그래서 일단 오늘은 롯데칠성이 때를 좀 잘 못 만난 거 아닌가 만약에 원래 이렇게 쏟아질 때는 이제 어팡 잘 맞으면 7-8% 쏘거든요 어제 한 9% 오르다 보니까 이미 쏴서 예. 네, 아무래도 네, 그 영향을 좀 받은 거고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대학생 때 주식을 시작할 때요. 제일 처음에 간 회사가 롯데질성이에요. 탐방이요? 저희 첫 탐방이. 아. 네네. 그때 컨테이너 박스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롯데질성? 예, 예, 그 당시에. 몇 년도예요? 여름에. 1996년도. 여름에.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한 대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거 보고 바로 샀죠. 예. 왜? 아, 이렇게 비용 저감이 이렇게 많이. 전기료 아깝다고 에어컨을 안 틀고. 그래 가지고 아, 이건 무조건 된다, 이거. 뭐. 좀 싫다 그거는. 네. 아니 그런 느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 네. 돈으로만 보면 그게 이제 비용 절감하는 회사긴 하겠지만 와, 그건 좀 싫다 진짜. 아니 그리고 그것 때문에만 산 게 아니고 네. 그때 IR 하시는 분이 너무 열정, 회사에 대한 어떤 열정이 그래요? 네, 대단하고 뭐 그때 뭐 제가 뭐 압니까 뭐 학생이 그냥 회사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회사 잘 되겠거니 하고 사이다가 맛있었고 두 가지 이유였죠 그때는. 칠승 사이다. 뭐 밸류에이션이고 뭐 아무것도 모를 때 저 20살 때인데 그때. 네. 근데 그때 그 정도로 아꼈군요 그 롯데질성이. 네, 그 기억이 나요. 수익 많이 나셨겠어요. 네, 그때 나셨. 아니 5% 먹고 팔았죠. 아. 잘 모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롯데질성에 대한 추억 하나가 있으셨고요. 네, 오늘은 저희 회사 이제 지금 말씀드리면 회사가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막 들쑥날쑥했어요 실적이. 그러면서 한 번씩 서초동 부지 때문에 급등하고 막 이랬던 회사인데 지금은 음료 쪽 마진이 사실은 음식료 회사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지금 원재료 가격 상승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단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전가를 매우 잘하는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음식료 쪽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음식료 쪽 강했고, 아니 약했고, 화장품 쪽도 이제 요 며칠 강했었는데 차익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아까 이제 인텔 얘기를 드렸는데 인수위에서 이제 정책 백서, 정책 네. 발표를 좀 하게 되는데 아침에 이제 그쪽 매매하시는 분들이 몇 시에 발표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11시에 발표하더라고요. 네. 하는데 지금 어쨌든 정책 쪽 하면은 원전 쪽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진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뭐 저기 우진이라는 종목 28%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에너토크 22% 서정기전 20% 막 움직였는데 결론은 은봉이에요. 결론은 은봉이에요. 예, 그러니까 28%짜리가 15%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멘텀 소멸이죠. 어떻게 보면 그 정책 관련을 미리 발표, 그러니까 미리 움직이다가 오늘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게 모멘텀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딱 발표하기 전에 팔거든요. 그게 아무리 좋든 안 좋든 네. 일단 팔고 다시 사는데 지금 보니까는 뭐 저기 한신기계 지금 시간으로도 또 오르더라고요 또 그러니까는 뭔진 모르겠고 네. 어쨌든 이런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근데 로봇은 제 저번에도 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책 관련이기도 하고 솔직히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오늘 유진 로봇이 아니고 휴림 로봇이 27% 올랐어요. 예. 근데 그게 저번에도 저 기억하시면 뭔가 이제 테마성으로 이런 변동성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쭉 움직이다 잘 쉬었다가 쭉 오르고 쭉 움직여 이런 식의 SPG 같은 경우는 그 아마 회사가 저기 인천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실적은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로봇 쪽의 실적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꽤 단단하게 지금 계속 SPG는 2% 휴림으로 20%대 이상 급등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농업 얘기했고 저기 그 이쪽 로봇 쪽 말씀드렸는데 못 잡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나한테 잡을 기회를 안 주고 그러니까 좀 약간은 장중에 살짝 눌리면은 또 무섭잖아요. 무서운 거 못 사고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뭔가의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드리는 표현은 이제 무서우면 안 잡으면 된다. 근데 그러다 이제 마쟁이 잡으면 꼭지 잡죠 이제 또 이제 하니까는 일단 이게 뭐 숫자는 잘 안 나오니까 그쪽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오늘 정책 관련해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110개 국정까지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 그래서 자료 보니까 막 100페이지 이상 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보면서 왜냐하면 그런 정책 자료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뀐 다음에 세부 시행령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감을 잡으시고 아 이쪽은 계속 나오겠다 해가지고 눌릴 때 매수 이런 식의 그 정책 관련 주도 매수 매매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책 관련 주 관련된 투자는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냥 딱 그 문건 나올 때 그날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날 말고 한 3-4주 뒤에 천천히 보시면서 아 뭔가 한번 딱 그 움직임이 있을 때가 옵니다 그때. 예, 그때 이제 투자하시는 건데 그거 관련해서는 움직임이 올 때 그때 사는 건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사실은 이제 정책 뭐 나왔잖아요. 110개 뭐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뭐가 들어갈 때는 이제 타이밍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발표할 때는 좀 타이밍이 걸린단 말이죠. 요때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설프게 올랐다 빠진단 말이죠. 일단 이제 한 3-4주 봅니다. 네네. 보다가 네. 이제 그 관련된 이제 행정부의 지금 이제 장관 임명도 좀 되고 그다음에 자리를 좀 잡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좀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야 그때가 이제 가장 좋은 가격이다. 정프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제가 이런 네.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이게 매매 측면은 절대 아니라는 점 강조시켜 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쪽도 시장의 한 축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황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항상 무조건 실적이 되는 종목들만 얘기하고 이런 것도 저는 시황이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댓글 얘기하시면 소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좋습니다. 시황을 네. 얘기할 때는 네. 오늘 움직인 쪽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좀 얘기하시길래 좀 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위드나리도 움직인 쪽 얘기를 네. 뭐 당연히 이제 그래야 되겠죠. 그럼요. 변화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테니까. 펄어비스를 질문 저번에도 많이 주셨는데 펄어비스? 제가 그때 답변을 못 드렸어요. 네. 그때 뭐 질문 많으셨던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 근데 이제 펄어비스가 조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네. 이제 뭐 회사 측의 얘기를 제가 좀 딜리버리 해드리면 말씀드리면은 처음부터 현금을 과하게 유도 안 하는 게 이제 회사의 정책이고 그게 사실은 중국 정부랑의 어떤 그게 있나 봐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 좀 약간 민감한 그래서 텐센트 쪽에서도 약간 조금 세게 마케팅을 좀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서서히 이제 순위가 올라온다는 게 회사의 아. 이제 이야기인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 정도 순위면 올해 이제 어닝이 너무 낮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총이 지금 뭐 지금 4.5조잖아요. 근데 올해 사실은 한 2-3천억은 벌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은 어떤 그 하방, 그 바텀을 잡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당장 순위가 급반등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이런 스탠스인데 아마 조만간 근데 업그레이드 같은 거 아마 그런 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때 중심으로 잘 순위를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붉은 사막 기대감이 이제 좀 반영되는 시기가 좀 시간 지나면 오지 않을까. 네. 당장은 되게 V자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은. 저는 지금 안타깝지만. 거의 제 상황은 노란 사막입니다. 네. 근데 뭐 4조 밑으로 깨기도 어려운 게 저는 이제 붉은 사막이 굉장히 또 기대를 하는 게임이고 내년에 또 도깨비도 있고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남았다는 거죠. 노랗다고요 지금. 노랗다고요? 펄어비스 때문에. 그러니까 아 펄어비스 지금 예. 54% 마이너스예요. 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추천드렸나요 혹시?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좋게 얘기하는. 아니 안 좋은 게 아니고 네. 너무 지금은 이제 상황이 그런 건데 이제 사실은 뭐 진짜 게임 자체가 퀄리티가 안 좋아가지고 정말 순위가 낮아졌다. 음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약간 텐센트가 지나치게 엄청나게 마케팅을 좀 하기가 지금 쉽지는 않았습니까? 그거를 좀 네네네 너무 좀 시장에서는 그 기대를 좀 기대가 좀 컸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프로의 징징쇼는 내일 아침에도 계속된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볼까요? 네, 시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저녁도 네. 함께 해봤고요. 박 차장님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내일 모레? 아 내일 모레입니다. 아쉽지만 아 내일 모레 아 어린이날입니다. 네, 네 어린이날은 네. 어린이날은 FMC 결과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거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박현상 차장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